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를 담당한 윤미선입니다. 지금부터 필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와 관련하여 간략한 설명 및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1회 시험부터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의 패턴을 분석하여 출제 빈도수가 높은 문제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의 첫 번째 영역은 디자인의 조건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심미적인 것, 그리고 기능적인 것이 잘 통합되어 있는지를 말합니다. 디자인을 이루는 중요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한 목적성입니다. 한 목적성은 디자인이 대상과 용도, 목적에 잘 맞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디자인 제품이 실용적인가를 뜻합니다. 목표에 맞게 디자인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한 목적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경제성이 있습니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경제 원리에 맞는가, 디자인 제품이 경제적인 가격인가를 뜻합니다. 세 번째는 심미성이 있습니다. 형태와 색채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가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독창성이 있습니다.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아름다운 디자인인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질서성이 있습니다. 이 질서성이란 한 목적성, 경제성, 심미성, 독창성, 이네 가지 조건들이 골고루 조화롭게 잘 갖추었는지를 의미합니다. 한 목적성부터 독창성, 이네 가지를 디자인의 4대 조건이라고 부르며 여기에 질서성이 더해지면 디자인의 5대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말합니다. 기타 조건으로는 민족성, 사상, 시대적인 유행, 기후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의 조건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디자인이라는 그 뜻처럼 기능성과 심미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번, 실용적인 기능과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디자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디자인의 조건 중에서 한 목적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한 목적성이란 실용성 그리고 목표성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의자를 디자인할 때 앉을 사람의 몸의 치수, 체중을 고려해야 한다. 바로 답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연습 문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2009년 3월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실용성과 효용성에 관련되는 디자인의 조건은 효용성 그리고 실용성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우리는 한 목적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영역은 디자인의 역사입니다. 이 디자인의 역사 부분은 운동의 이름과 관련된 작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대 디자인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사건은 미술공예 운동이 있습니다. 미술공예 운동은 1850년에서 1900년도에 일어난 공예계란 운동으로 산업화에 저항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순수한 인간의 노동력을 중시하였고, 또이 운동은 아르누보 운동의 기반이 된 운동입니다. 관련 작가로는 윌리엄 모리스가 있습니다. 관련 그림을 보시면 윌리엄 모리스의 패턴 그림이 있습니다. 공예 운동이라는 말처럼 이 그림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르누보가 있습니다. 아르누보란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입니다. 1890년 프랑스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범유럽적인 신장식 미술 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아르누보는 식물을 모티브로 한 추상 형식이 유명합니다. 관련 작가로는 빅토르 오르타, 또 알퐁소 미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알퐁소 미샤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식물 그림의 패턴들이 많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화려한 색채도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독일 공작 연맹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1900년도에 일어난 기능주의 운동입니다. 관련 작가로는 헤르만 무테지우스와 피터 베렌스 등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이후 모더니즘 운동의 바탕을 마련한 운동입니다. 네 번째로는 큐비즘,
다른 말로는 입체주의라고 합니다. 이 입체주의는 실물을 일방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고 또 다양한 추상 미술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큐비즘은 자연의 해석과 아프리카 원시 조각의 형태감이 동기가 된 것으로 관련 작가로는 조르주 브라크, 파블로 피카소들이 있습니다. 큐비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보시면 그 작가의 그림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각이 져 있고 어떤 입체감이 부분 부분에서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근대 디자인의 역사 다섯 번째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러시아 추상주의 예술 운동에 해당합니다. 금속, 유리 등의 공업 재료와 기하학적이고 기계적인 형태를 이용한 운동입니다. 관련 작가로는 블라디미르 타틀린, 바실리 칸디스키 등이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데스틸. 발음에 따라서 드스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출 문제에서도 때로는 데스틸, 때로는 드스틸로 표현되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이두 가지를 다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 데스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신조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네덜란드어로 양식을 뜻하는 것으로 기하학적이고 단순화된 평면 구성이 유명합니다. 네, 관련 작가로는 피에트 몬드리안이 있는데요. 작품을 보시면, 이것을 보시면, 이거는 그 관련 작가 리트벨트가 디자인한 의자와 탁자인데요. 마치 보시면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다음 운동으로는 바우하우스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바우하우스는 독일에서 시작된 것으로 매우 유명한 운동입니다. 예술 창작과 공학 기술을 통합한 것으로 바우하우스는 대학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관련 작가로는 월터 그로피우스가 있습니다. 바우하우스 건물을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우하우스와 관련된 문제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현대 디자인의 이정표를 정립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래파 운동이 있습니다. 미래주의라고도 하고 합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전위예술 운동으로 기계물질 문명의 과속력의 미를 찬미한 운동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아르데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 기하학적 문양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디자인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운동의 이름과 관련된 작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계화와 대량 생산에 의한 생활용품의 품질 저하에 반대하여 윌리엄 모리스를 중심으로 영국에서 일어난 수공예 부흥 운동은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윌리엄 모리스가 되겠습니다. 윌리엄 모리스와 관련된 운동은 바로 미술공예 운동이죠.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우하우스의 설립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월터 그로피우스라고 바로 아실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영역,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디자인이란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픽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중요시 여기는 디자인 분야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광고와 선전, 편집, 아이덴티티, 패키지, 타이포그라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웹 디자인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각 디자인의 4대 매체가 있는데요. 이 매체에는 포스터, 신문 광고, 잡지 광고, TV 광고가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의 4대 매체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웹 디자인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시각 디자인의 한 분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4대 매체가 아닌 것은, 다른 말로는 시각 디자인의 4대 매체가 아닌 것은, 네, 앞에서 나왔었지만, 포스터 디자인, 신문 광고, 잡지 광고, 그리고 TV 광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패키지 디자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각 디자인의 분류가 아닌 것은? 네, 시각 디자인의 분류 앞에서 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실내 디자인은 다른 영역에 해당됩니다. 네, 디자인의 전체 분류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각 전달 디자인 또는 시각 디자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광고와 선전, 편집 디자인, 아이덴티티에서 시작해서 웹 디자인까지. 그리고 3차원 디자인으로서 팝 광고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들이 있고, 4차원 전달 디자인으로서는 TV, CF나 영상 디자인, 애니메이션, 가상현실들이 해당됩니다. 네, 실내 디자인은 바로 환경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네, 시각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영역, 제품 디자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품 디자인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제품들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도 합니다. 텍스타일, 벽지, 용기, 가구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프로덕트 디자인 분야가 아닌 것은? 네, 앞에서 시각 디자인하고 겹치기 때문에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갑원. 영상 디자인은 바로 시각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역, CIP입니다. CIP란 Corporate Identity Program의 약자로서 기업을 위한 통합 전략을 의미합니다. 기업을 위해서 기업의 이미지와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CIP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직 시스템. 네, 체크를 해보면요. 베이직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이직 시스템에서 네 가지 필수 요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업과 관련해서 자주 보시게 되는 심벌 마크, 그리고 로고 타입. 기업만의 특별한 어떤 글자체로 이루어진 그런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엠블럼.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 이런 것들이 바로 베이직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은 여러 매체에 적용시킬 디자인으로서 어떤 서식, 봉투나 서식과 관련된 부분, 유니폼을 디자인하는 것들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네, 곡선군의 이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나무, 사람이 손을 뻗치고 있는 나무 그림이 바로 심벌 마크에 해당한다면 밑에 특별한 곡선군만의 어떤 글자, 모양 이것은 로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요 동그라미처럼 엠블럼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뭇잎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캐릭터라고 부르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CIP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기본 구성 요소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나왔던 베이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심벌 마크, 로고 타입, 엠블럼과 캐릭터 전용 색채. 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 표지가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디자인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상징적인 요소는 어느 것인가? 상징적인 요소, 기업이나 또 여러 단체에서 상징적인 요소로 쓰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번 심벌 마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역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디자인의 원리입니다. 네, 여섯 번째부터 계속해서 디자인의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균형입니다. 디자인을 이룰 때 균형의 원리를 가지고 디자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구조, 그리고 색채에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이 균형에는 네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대칭, 두 번째 비대칭, 세 번째 비례, 그리고 네 번째 주도와 종속. 이네 가지가 바로 균형에 해당되는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칭은 수직 또는 수평적인 축에 의해서 같은 중량감으로 배분된 것을 말합니다. 대칭의 구도를 이룬 것은 질서가 느껴지고 안정감이 있으며 통일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대칭이 있습니다. 대칭이 아니지만 어떤 비중이 안정된 것을 바로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비례는 전체와 부분, 그리고 부분과 부분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일정한 비율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주도와 종속이 있습니다. 공간을 지배하는 주도적인 부분, 그리고 강조하는 상관적인 부분의 힘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바로 주도와 종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디자인 원리와 관련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2007년 4월과 10월 1월, 10년 1월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가, 조화, 둘 이상의 요소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어울렸을 때를 말하는 것, 통일, 정돈과 안정된 느낌을 주는 것, 변화, 크기나 형태 및 색채 등이 같지 않은 것, 균형, 형이나 색 등이 반복되어 느껴지는 아름다운 운동감. 바로 앞에서 우리가 균형이라는 것이 부피, 중량, 물질적인 어떤 구조와 색채에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이룬 것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라번이 잘못 설명된 것이겠죠. 형이나 색 등이 반복되어 느껴지는 아름다운 운동감.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런 것은 율동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의 원리, 균형 문제에 다음과 같은 형상이 나타내는 디자인 원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균형과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요.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 대칭은 아니지만 비중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비대칭 또한 균형의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원리 두 번째는 조화가 되겠습니다. 조화라는 것은 어떤 요소들이 상호관계를 가지고 균형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화는 균형의 원리 중에서도 요소 간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소들이 서로 균형감이 있는가? 그 부분을 바로 조화라고 합니다. 조화에는 유사조화와 대비조화가 있습니다. 같은 성질을 조화시키는 것을 유사조화, 그리고 전혀 다른 성질을 조화시키는 것을 대비조화라고 합니다. 유사조화의 같은 경우는 친근감이나 부드러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조로울 수가 있겠죠. 파도나 잎사귀, 잔디, 이런 비슷한 모양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유사조화입니다. 대비조화는 전혀 다른 성질의 조화로서 극적인 효과와 긴장감을 줄때 사용을 합니다. 수평과 수직, 직선과 곡선, 이런 종류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 사이에 안정된 관련성을 지니며 서로 함께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디자인의 원리는 이렇게 요소들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안정감을 뜻할 때는 바로 나번 조화가 되겠습니다. 네, 디자인의 원리 다음은 율동입니다. 율동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뜻합니다. 규칙적인 어떤 특징을 반복하거나 교차시키는 데서 그 비롯되는 움직임으로 패턴과 재질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동이 되겠습니다. 율동에는 반복과 교차가 있습니다. 반복과 교차는 형태를 한번 이상 주기적 그리고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율동이 됩니다. 그리고 점이 또는 점층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색채나 단계 등에 일정한 변화를 주어서 동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점이라고 합니다. 반복보다는 좀더 복잡하고 강한 운동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색채의 점이를 점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사가 있습니다. 방사는 중심축으로부터 바깥쪽을 향해 전개되는 디자인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위에 나타나는 동심원. 여기에서 방사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반복과 교체에 의해서 어떤 패턴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각적인 강한 힘과 약한 힘이 규칙적으로 연속될 때 생기는 율동의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네, 율동의 요소와 관련된 것들이 바로 위에 나열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바로 대칭은 거리가 먼 것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연속적인 패턴의 느낌과 관련이 있는 시각 원리는 연속적인 패턴, 그러면 율동이 떠올라야 되고요.
되고요. 그리고 패턴을 나타내게 되려면 바로 아까 반복과 교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디자인과 관련된 용어 해설이 잘못된 것은? 네, 2004년 10월과 2009년 3월에 반복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나번을 보시면 율동, 한 개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가 서로 상반되게 배치됨으로써 나타나는 상황. 상반되게 배치되는 것은 대비, 대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번이 잘못 설명이 된 것이죠. 네, 디자인의 원리 다음은 강조입니다. 강조라는 것은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일부 요소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 이파리들 속에 묻힌 빨간색 한 송이의 장미를 생각해 보시면 강조가 어떤 것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채도, 색채, 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단조로움을 피하고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가장 관계 있는 디자인의 원리는 그림을 보시면 특별히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흰색 동그라미들 속에 검정색 동그라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운데 큰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작은 동그라미들이 옆에 놓여져 있고 그 중에서도 검정색 동그라미 하나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바로 강조라고 하는 것이죠. 디자인의 원리 마지막으로 비례입니다. 비례라는 것은 요소의 전체와 부분을 연관시켜서 상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례들은 요소들의 분포, 면적, 길이, 이런 것들의 대비 관계를 말합니다. 특별히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 1.6184의 경우를 황금 비례라고 합니다. 비례는 비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례의 이름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 비례 1.1대 1.6184. 이 비례의 를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루트 직사각형 비례라는 것은 짧은 변을 1로 했을 때 다른 변의 비가 루트가 되는 그런 사각형 비례를 말합니다. 네, 황금 비례와 관련하여 잠깐 그림을 보시면 모나리자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나리자 사진에는 황금 비례가 쓰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얼굴의 가로와 얼굴의 세로 길이의 비가 바로 1대 1.6184 황금 비율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주어진 길이를 가장 이상적으로 나누는 비를 말한다. 근사값이 약 1.618인 무리수이다. 네, 이러한 비를 바로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서 비례의 종류가 나왔었는데요. 문제에 바로 나오고 있죠. 비례의 종류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네, 이 중에서 가번, 상가수열비, 황금비, 정수비, 등비수열비가 바로 비례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 파트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